오늘은 명품 옷 수선집에서 청바지 밑단 살리기를 한번 해볼까요? 손님이요, 청바지를 가지고 오셔서 밑단을 단줄이기를 하는데 청바지 밑단을 살리는 것을 하려고 했어요. 자, 먼저 손님이 여기까지 기장을 이만큼 올려달라 했거든요. 핀이 여기 있죠? 그럼 여기를 자로 이렇게 재요. 2인치 반이네요. 그 핀을 빼고 2인치 반 표시를 하고 아란히 두 개를 겹쳐서 정확히 맞춰준 뒤에 자 초크로 꺾고 똑같이 놓고 청바지 여기에서 시접 들어갈 것하고 여기에서 시접 남은 것이 이 두께 분량만큼 두 개 똑같이 이렇게 시접이 이 청바지 길이를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원래 기장대로 잘라주면 됩니다. 2인치 반 올린 기장대로 잘라주고 그래서 여기서 들어갈 시접하고 여기서 들어갈 시접이 잘라져야 되겠죠. 이걸 살려줘야 되죠. 붙여줘야 되죠. 이렇게 시접을 놓고 자르면 요 시접하고 요 시접하고서 이 기장이 요만큼 살아나거든요. 그럼 이 기장이 똑같은 기장이 돼요. 다시 이렇게 두 개 다 이렇게 똑같이 자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원래 이 탈을 따야 되겠죠. 이걸 다시 붙여줍니까? 붙여줍니다. 밑단 살리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탈로 청바지 이렇게 자르고 칼로 뜯고 청바지를 칼로 뜯을 때는 이게 스판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쫙 늘키면서 약간 칼을 올린 듯 하면서 뜯어줘야가 원단을 안 잘라먹습니다. 안 늘린 상태에서는 원단이 잘라져요. 조심해서 이렇게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초보자는 절대 칼로 뜯으면 안 되고 송곳으로 실땀을 따야 됩니다. 늘커서 이렇게 작다고 실밥을 제가 해주고요. 청바지 밑단 살리는 노하우를 말씀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하고 하나 더 할 건데요. 이거는 밑단 살리는 거고 이거는 밑단을 살리지 않고 바로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것도 밑만 찍어도 자로 얼마를 올리는가 재고 이것도 2인치 반이네요. 자, 2인치 반을 이렇게 밑단을 정확하게 그래서 2인치 반 체크를 해주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초크로 자를 대고 끊고 들고 다시 끊고 밑단 다시 들고 끊고 여기는 청바지 단을 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아박아서 넣어줄 시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이 밑단 넓이를 이만큼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면 다시 그 절반의 시접을 정확하게 남겨줘야가 박기가 쉽고 정확하게 나중에 박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청바지 밑단 너무 넓으면 넓게 박으면 보기 싫죠. 그냥 반인치 정도 반인치에서 8분의 3 정도 생각을 하고 딱 이렇게 딱 잘라줘요. 넓게 박으면 안 이뻐요. 이런 청바지는 통이 좁은 바지는 넓게 박으면 안 이쁘고 또 통이 너무 넓은 그냥 평범한 바지는 이렇게 좁게 박는 게 아니죠. 4분의 3 정도 넓이를 박아야 되겠죠. 그래서 4분의 3 정도의 두 배의 시접을 남겨줘야 돼요. 자, 이걸 이제 밑단 재단을 했어요. 자, 이제 청바지 밑단 살리는 법하고 이거 박는 법을 미싱에서 한번 해볼게요.